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매출 증대에 기대감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KCC입니다. 어제장 이 KCC를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실리콘 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KCC의 주가가 어제 시장에서 14% 넘게 급등했습니다. 일단 KCC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의 매출의 48%가 실리콘 사업 부분에서 나왔고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큰 폭으로 힘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반도체와 전기차 등 쪽에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CC의 이익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 주가 50만 원대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대체 기업을 찾는 데도 분주합니다.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3% 이상 올랐는데요. 이렇게 하루 3% 이상 오른 것은 2월 25일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좀 투자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2023년까지 삼성전자가 국내외에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고용 계획도 밝혔는데 4만 명을 직접적으로 고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는데요.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11일 만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한 겁니다. 특히나 평택의 P3 공장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완료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스템 반도체 기술 중에는 이 초미세 공정 적기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또 미국의 20조 원의 파운드리 부지 선정에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서 어떤 규모의 투자를 보여주느냐가 사실 주가 유의미한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삼성 측에서는 바이오 사업을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백신과 차세대 치료제 사업에 속도가 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삼성 증권 측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앞으로 130만 원대 까지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CDMO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세계 시장에서 2위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 부분과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입니다. 일단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 선원 노조 파업 가결에도 주가는 일단은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수출입 물류 비상대책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노조가 오늘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2배에서 3배 연봉으로 채용 의사를 보인 이 스위스 해운업체 MSC에 오늘 지원서를 낼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HMM 계속해서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해 있는 상황인데 주가 추이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